얘기만 해주세요. 그림을 그리는 작가, 그것도 모자라 책을 쓰는 작가로도 활동 중이시거든요.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고 제18회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미래 인문학이라는 책을 내고 전공을 늘리면서 강의 중이신데요. 이번 전시는 화가로서의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 있는 전시입니다. 아마도 작가님 본인도 감회가 남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고린들 하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두뇌자유설명서를 쓰고 리더스클럽에서 강연을 하면서 여기 박규리 회장님도 만나고 이동훈 회장님도 만나고 이제 여러 후원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전시회 한 번 하려면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전시 기간 동안 제가 어디 가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5천 정도가 되는데 순수하게 이제 재료비만 한 1천만 원에서 1,500 정도 되는데 여러 이제 회장님들하고 후원자님들의 후원이 없었으면 이 전시도 못했을 거예요. 사실 이 전시 기간 중에 제가 화실을 또 임대하느라고 화실도 알아보고요. 화실 인테리어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바쁜 와중에 정말 어려우면서도 기분 좋게 전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는 동안 저 별을 그리는 데 있어서 좀 재밌는 점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캠퍼스 자체가 이게 이제 국산이다 보니까요 올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눈동자를 그린 다음에 보면은 캠퍼스 올이 그 아사천이 막 뭉친 데가 있어요. 뭉친 데가 있고 그래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데가 있기도 하고요. 또 그림 그리다 보면은 물감이 떨어지잖아요. 의도치 않게 그 오점이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림을 점점점 마무리해가는 과정에서 그 원래 캔버스 공장에서 나올 때 자기들은 불량품이라고 생각했던 점들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실수한 부분들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유성으로 바뀌거나 제가 보면은 제 그림 보면 유성이 지나갈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실수한 부분을 더 밝게 유성으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별이 반짝이는 게 있는 거는 캔버스가 좀 뭉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다거나 뭔가 장애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더 밝은 별로 빛나는 게 제 그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신도 여러분 뭐 저는 특정한 종교는 없는데 신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 때 그렇게 실수를 하게 하고 또는 장애를 준다거나 뭔가 단점을 주는데 결국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완성이 될 때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더 밝게 빛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라고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완성해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의 희생도 분명히 있고요. 제가 집사람한테 생활비를 못 주거든요. 재료비는 쓰는데 생활비를 못 주는 그렇게 희생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후원이 없이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이름을 다 사실 여기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20대 후원자가 계셔요. 매달 저한테 돈을 보내는 후원자인데 자기 장가도 안 가고 이제 대학 졸업한 사람이 저한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후원자님께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화가가 되겠다고 인사동에서 프로들이 쓰는 화구를 사기 시작한 지가 올해가 몇 년째냐면은 28년째예요. 제가 인사동에서 진짜 프로들이 쓰는 화구를 1989년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년 정도는 해야지 뭐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대학교 의사님이. 2년 후가 제가 그림을
화가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프로 화구를 산 지가 30년이 되어야 됩니다, 이 경우가. 그게 2019년이네요. 올해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의사가 되기 전에 그 인턴을 하듯이. 앞으로 2년간은 인턴이고요. 2019년에는 정말 더 좋은 전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의 내공을 그때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방금 얘기